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앰프랑 같이 패키지로 파는 줄 알았더니 기타만 준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거랑 같이 준 줄 알았어. 디럭스 리볼브 저거랑 같이 준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만큼의 가격을 까도 900만원 앰프를 뭐 사나 안 사나 뭐 네. 그렇죠. 거의 뭐 체감상 차이가 별로 없을 만큼. 아, 뭘 사은품을 좀 뭘 주든지 뭐 무슨 로또라도 한 20장 주고 막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너무 충격적인 가격이라. 네. 가격 1,400만 원. 네. 네. 그리고 할인 가격 1,639,000원. 이것도 무려 24%나 할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겠죠. 네, 24%. 그러네.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할인을 해줬는데도 1,639,000 원이다. 애초에 시작부터가 애초에 망했다, 글러먹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독특해요 이거. 네, 되게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뭔가 네. 약간 그 최근에 팬들에서 나왔던 평행우주의 네. 일환 같은 그런 느낌도 같은 들고요. 느낌이죠. 네. 되게 독특하죠. 레리티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가격이 할인가 기준 1,000만 원이 넘는 기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야 이거 이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사운드가 좋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존 크루즈라는 팬더의 전설, 마스터빌더. 네, 전설의 마스터 빌더죠. 존 크루즈 거는 원래 또 다른 그 빌더들에 비해서 좀 비쌌어요. 네, 가장 최고가를 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빌더인데 존 크루즈가 이제 또 더 이상 팬더에 없습니다. 퇴사를 네. 했어요. 퇴사를 했는데 팬더에서 이제 남아있는 작품도 거의 없다 보니까 존 크루즈께 이제 앞으로 프리미엄이 더욱더 크게 붙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예측들을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재테크로도 의미가 있다. 예. 뭐 애초에 들어가는 그 투자가 그렇죠. 형편없는 가격이긴 한데 투자로는 네. 근데 이게 사놓고 나면 뭐 두 배 세 배 될지 또 모르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사서 오히려 여러분들 이 억울해하지 마시고 재테크했다 네.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래도 뭐 이게 아무리 좋게 네, 받아들이려고 해봐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가격이긴 하네요. 예. 네, 1,639,000 원. 네, 좋다. 그렇습니다. 자, 존 크루즈. 존 크루즈 존 크루즈 텔레캐스터 1964 텔레캐스터 렐릭 모델 시리얼 넘버 JC3639 모델 맞죠? JC3639 예. 뒤에 써 있습니다. 예. 나중에 시리얼 넘버 꼭 잘 확인하시고요. 초콜릿 3톤 썬버스트 색상이네요. 초콜릿.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걸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직접 해 모르겠죠. 좋다. 마음껏 보세요. 네, 잘 만 1,000만 원짜리입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뭐가 비싼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연주를 해보면 조금 더 알게 되지 않을까. 스펙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17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레트 뚫는 76mm, 바디는 애쉬, 내기는 솔리드 로즈우드, 60년대 중반의 오버시 쉐임 내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뒤쪽에도 아주 많이 사갔네요. 빈티지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크가 좀 다르죠. 이제 커스텀샷과 존 크루즈의 조합체죠. 예. 그렇습니다. 조합 마크고요. 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노트는 뭐 스펙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너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판은 솔리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죠. 네,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예. 184mm 반지름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1 빈티지 프렛. 네 개는 조세피나 핸드바운드 텍사스 스페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핸드바운드 브로드 캐스터. 지난 시간에 저희가 SRV에서 텍사스 스페셜 세 개를 같이 장착한 싱싱싱 구조로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네 개만 조세피나 핸드바운드 스페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다 살 없어요. 뭐가 더 슬렉터 이렇게 썩었어요. 네. 강렬한 랠리 네. 사운드도 보겠습니다. 1단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단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팬더 앰프인데 되게 부드럽네요. 텍사스 스페셜이면 조금 앙칼 맞아야 되는데
가져왔습니다. 자, 리어 픽업이고요. 얌전하다. 네, 이거 뭐 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서 그런지 뭐 약간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샬한테 부드럽게 잘 어울리고요. 좋은 건 좋은 건데 알겠는데. 아, 이게 가격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거. 좋은 건 좋은데 계속 느끼는 거죠. 좋은데, 예, 좋은데 이렇게까지 돈을 내야 되나? 예. 좋다. 한번 쳐보시죠. 오래간만에. 그래요, 네. 뭐 천만 원짜리 기타 또 언제 뭐 쳐보겠습니까? 네. 저 기초. 네, 뭔가 이게 빈티지하면서도 이 달라붙어. 뭔가 네네 짝짝 붙는 그 느낌이 있네요. 짝짝 네. 짝짝 붙는 느낌. 네. 네, 좋습니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죠, 뭐. 신나긴 신나요. 신나요. 네. 이 사운드가 정말 어떻게 뭔가 이렇게 그 스티비 레이본 거는 사운드가 텍사스 스페셜 세 개잖아요. 쭉쭉 뻗는 느낌이었고 얘는 쫙쫙 달라붙는 느낌으로 네, 네, 가네요. 네. 아, 좀 그렇습니다. 아, 네. 쫄깃쫄깃한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고 좋네요. 네. 실제로 쳐보니까 좀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렇게
존 크루즈 사운드 일단 들어봤는데 반주 묻혀서 한번 블루스에다가 그냥 아예 날 블루스에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자동 연주 시스템 장착돼 있습니다. 네, 아날로그 자동이요. 네, 수동 자동 시스템. 예. 수동 자동 연주 시스템. 수동식 자동 시스템. 아, 좋네요. 자, 존 크루즈 1,639만 9천 원. 반값으로 쳐내도 왕중왕전 개나 주는 가격. 이거 캡 있잖아요, 왜? 네. 그걸 꽉 씌워가지고 여기를 탁 뜯어냈네요. 아, 네. 아주 그냥. 아주 그 참 상상력이 좋네요. 네. 네. 아주 렐릭도 참 자, 상상력 참 잘했어요.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죠. 네, 다시는 이제 새 제품을 팬더의 이름으로 만들지 않을 네. 네, 존 크루즈의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639만 9천 원짜리 기타 보셨고요. 네. 바로 한 줄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브라운 슈가 쫙쫙 분쳐. 네, 아주 기타가 뭐랄까. 이 치는 맛이 아주 엿 같아요. 엿 같아요. 아주 끈적끈적해. 아, 아주 그냥 쫙쫙 붙는 네. 느낌이 아 좋네요. 야, 이건 뭐 엿 같다고 볼 수도 없고. 아니, 한 줄평으로는 참아 못 주겠네. 너무 너무 좋은데. 아, 엿 같다고. 엿 같다고 줄 수가 없네. 아, 이 터질라 그러는데 아, 안 되는데. 아, 딴 생각해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전투적인 뭐랄까 사운드. 아, 역 같은데. 전투적인요? 전투요? 전투요. 사전 그래서 배틀 크루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크루즈가 아니라 배틀 크루즈. 네. 아, 엿 같은 사운드. 아, 이 한 줄평으로 남겨놓으면은 네, 뭔가 두고두고 나중에, 네, 나중에 낙인처럼 될 것 같아갖고. 네. 아, 엿 기타요? 아, 엿 기타. 이거 괜히 또 잘못해놓으면 안 된다고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쩍쩍 달라붙는 정말 엿 같은 기타. 엿 같은 기타. 네. 존 크루즈 랠리 같이 보셨습니다. 1964 텔레. 아주 좋은 기타였는데, 역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는 그냥 컬렉션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가는 길에 팬더도 나가셨다는데 네. 만점 주죠 뭐. 자, 몇 대면? 네, 이건 그냥 뭐 어디까지나 네, 뭐 점수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만큼 네, 주는 네. 거의 그런 거죠. 인기 투표 같은 거. 9점이었는데 그 엿감에 대해서 1점 더 줬습니다. 그쵸. 끈적끈적하네.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10점이 지금 퇴직금 같은 거 아니야? 퇴직금. 가시는 길 만점이라도 한번 드리죠. 예,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비싼 기타 재밌게 잘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그래갖고 지금 막 1,000만 원짜리 기타를 하다가 딱 넘겼는데 또 이래갖고 1,300만 원이야 이랬더니 130만 원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이게 계속 너무 센 걸 보다 보면은 아, 이게 130만 원도 이게 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알아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계속 놀래요. 아이고, 1,300이야 됐네. 130.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깁슨. 이거 깁슨 USA인데 심지어 좋다. 이렇게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원래 트리뷰트가 좀 싸게 나오는 모델인 마디고 네, 그렇죠. 되게 좋습니다, 기타가.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거 존 크루즈 한 8대 살 수 있어요. 네. 이걸
안티 존 크루즈인가 봐, 저 사람. 네. 배틀 크루즈인가 봐, 저 사람. 아, 저게 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하얀 엿. 네, 완전히 완전히 가격대를 쭉 내려서 하얀 엿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